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저번에 배웠던 그 수용력의 총괄성 중에서요, 계산문제 두 문제만 더 풀고 다음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비슷한 문제예요. 물에 어느 점 내림 상수가 1.86으로 또 나와 있고요. 이 물질의 분자량이 나와 있고, 이제는 온도를 구하는 겁니다. 빙점을 구하시오. 자, 했기 때문에 또 똑같은 공식이 나오겠죠? 델타 TF는 KF에다가 물의 농도를 곱한다. 자, 그 중에서 이제 빙점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델타 TF를 X자리라고 두시면 됩니다. 온도 변화가 얼마만큼 되는지 모르니까 그걸 구하는 거겠죠. KF는 문제에서 알려주는 1.86이라는 숫자고요. 자, 여기서 몰랄 농도를 이제 식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분모는 뭐였죠, 우리가? 킬로그램이었습니다. 그죠? 몰랄 농도의 분모는 킬로그램이다. 자, 물이 200g이면 이걸 킬로그램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죠? 0.2kg이다. 자, 그리고 분자에는 몰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역시나 몰수가 제시가 된 게 아니라 질량과 분자량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몰수 이제 우리 구하는 식 아시죠? 질량을 뭐로 나눈다? 분자량으로 나눈다. 자, 그래서 2.9를 58로 나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만 계산하면은 바로 정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X를 보시면 0.465 정도라고 나오거든요. 이거는 어느 점에 얼마만큼 내려갔다 변화량이기 때문에 양수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의 어느 점을 묻는다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0.465도씨 해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빙점 강하내림 하나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 문제도 한번 볼게요. 59페이지 4번에 있습니다. 자, 이 물질은 1g이 있는데 각각 1kg를 물에 녹였을 때 빙점 강하가 가장 큰 것은? 자, 요거는 계산을 하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눈으로. 조금 생각을 하면은 눈으로 풀리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이 공식에 따르면요, 몰랄 농도랑 어느 점 내림 변화량은 서로 비례하는 관계예요. 그죠? 그러면 몰랄 농도를 다시 풀어가지고 몰 퍼 킬로그램으로 이제 썼을 때 몰수가 크면은, 몰수를 또 풀어서 가야겠네요. 몰을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눈 거다. 자, 이게 몰수가 크면요, 빙점 강하도 같이 커지는 거였어요. 그죠? 빙점 강하도 같이 커진다. 자, 근데 문제에서 아시다시피 몰수는 나와있지 않아요. 몰수를 다시 바꿔서 질량 분자량 관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질량은 1g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분모도 어차피 고정되어 있으니까 질량이 고정되어 있고, 이제 분자량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분자량이 커야 빙점 강화가 커지는지, 분자량이 작아야 빙점 강화가 커지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분자량은 커야 몰수가 커질까요? 분자량은 작아야 몰수가 커질까요? 당연히 반비례니까 작아야 되겠죠, 그죠? 작으면 분자량이 작으면 몰수가 크고, 몰수가 크면 빙점 강하가 크더라.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분자량이 가장 작은 거를 찾는 문제였어요. 분자량이 가장 작은 거. 그래서 1, 2, 3, 4 화학식을 보시면요, 그냥 화학식이 제일 짧고 개수가 제일 적은 거, 그게 분자량이 제일 작은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1, 2, 3, 4 중에 정답 몇 번일 것 같죠? 1번일 것 같죠? 일단 화학식 자체가 짧고 개수도 되게 작아요. CH3OH 이런 식으로 탄소 개수가 가장 작습니다. 정답 바로 1번 되는 거예요, 1번. 빙점 강하가 크다? 아, 이거는 몰랄 농도에 비례하니까 몰수가 큰 거구나. 몰수가 크려면 질량이 고정됐을 때 분자량은 작은 값이 돼야 되겠구나 해서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계산하거나 이런 건 하나도 없었어요. 분자량이 제일 작은 거를 찾아준다,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세 가지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산소 분자 87페이지 33번이고요. 산소 분자 한 개의 질량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산소 분자 한 개의 질량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일단 한 개, 개라는 거는 입자 개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개수가 들어간 거는 사실 아보가드로 수밖에 없어요.
개수가 들어간 거 생각해보세요. 뭐 딴 거 있었나요? 그거 해봤자 6.0 곱하기 10의 23승 그거밖에 없었죠. 그죠? 한 개의 질량 아보가드로 수가 나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질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산소의 분자가 갖고 있는 고유의 뭐를 알아야 돼요? 분자량을 알아야 우리가 질량을 분자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몇 몰이지? 몇 몰인가 구하면 아보가드로 수 적용시키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 정답은 아보가드로 수랑 두 번째는 분자량이었죠. 분자량. 그래서 2번으로 골라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아래의 두 문제, 95페이지 58번, 59번은요, 돌턴의 부분 압력 법칙 구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지금 전체 압력 구하는 거 첫 번째 문제, 부분 압력. 줄여가지고 분압이라고 합니다. 분압 구하는 거 두 번째 문제. 요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1기압의 수소 2리터가 있고요. 3기압의 산소 2리터가 있습니다. 자, 똑같은 온도에서 5리터의 용기에 넣었으면요, 전체 압력은 몇 기압이 되겠는가? 아까 전에 유도했던 공식이 요게 있었습니다. 전체 PV는 부분 PV의 합이다. 근데 우리가 전체 압력만 구할 거면 V양을 옆으로 넘겨줬어요. 전체 부피로 나눠준다. 자, 숫자만 이제 대입시켜 볼게요. 전체 압력을 모르니까 X 괜찮죠? 그 다음에 부분 PV의 합이니까요. 수소가 2리터 있는데 요게 1기압짜리. 자, 산소가 2리터 있는데 요게 3기압짜리. 각각 곱해서 더해주면 돼요. 자, 1 곱하기 2가 2고 3 곱하기 2가 6이니까 2 더하기 6. 전체 부피는 얼마죠 지금? 요거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전체 부피. 전체 부피는 문제에서 알려주는 경우가 있고요. 문제에서 안 알려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통 문제에서 알려줘요. 용기에 있는 게 전체 부피죠. 어디에 담았나 그게 전체 부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용기에 있는 부피를 넣어줘야지 괜히 내가 아 2리터랑 2리터 더해서 전체 부피 4리터 이런 식으로 푸시면 안 돼요. 용기를 알려준다면 그 부피가 곧 전체 부피가 됩니다. 만약 이 말이 없으면 여러분 저기 4리터로 해줘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용기 부피가 나와 있으면 반드시 이 부피를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어디에 담았나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5분의 8 해서 정답을 2번 골라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분압 한번 볼게요. 분압. 질소 2몰 그리고 산소 3몰 혼합되어 있고요. 여기에 전압력, 전체 압력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10기압짜리가 있대요. 전체 압력이. 그럼 부분 압력은 우리가 어떻게 구했죠? 부분의 압력은 문제에서 전체 압력을 알려준다라고 했어요. 여기다가 뭐를 곱한다? 몰분율을 곱해준다. 전체 몰수가 분모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그 기체의 부분 몰수가 분자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전체 압력은 10기압일 때요. 전체 몰수가 지금 몇 몰짜리죠? 지금 전체 몰수. 5몰짜리죠. 질소 2몰 있고 산소 3몰 있으니까 5몰짜리. 그 다음에 무슨 기체를 물어보냐 했을 때 질소를 물어봅니다. 그럼 질소의 몰수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산소 넣으면 안 됩니다. 질소는 2몰이다. 그래서 낙분해서 계산하면은 정답 바로 4기압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문제가 부분 압력 구하는 문제예요. 그럼 전체가 10기압 중에 4기압이 질소면 나머지 6기압은 뭐다? 아, 산소의 부분 압력이 되겠구나. 그것도 같이 이제 유추는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레이 법칙 96페이지 유사문제 1번, 유사문제 2번입니다. 유사문제 1번은요. 지금 그레이 법칙의 확산 속도는 분자량의 관계랑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자, 한 글자 한 글자 조금 꼼꼼하게 보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합니다. 자, 기체 확산 속도는 분자량의 어디에 지금 반비례 하는 거죠? 제곱 근에 반비례 한다. 그죠? 비례도 안 됩니다. 반비례 해야 돼요. 반비례. 4번이 바로 정답. 이런 식으로 골라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좀 자주 출제가 됐었는데 유사문제 2번 보겠습니다. 기체 확산 속도는
SO2의 두 배이다. 자, 요것만 갖고 여러분 식을 적을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기체는 X라고 두면 되고요. 확산 속도는, 우리가 항상 는은 등호라고 표현한다라고 했죠. 등호. 그 다음에 SO2의 두 배이다. 자, 이 분자량은 얼마인가 라고 했어요. 이 제가 흰 색깔 줄 쳐놓은 걸 가지고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식으로. 자, 그럼 어떤 기체는 여러분이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X의 확산 속도는, 여기까지 한번 끊어 볼게요. X의 확산 속도는, 자, 우리 확산 속도는 제곱근의 반비례 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제곱근의 루트를 씌우는 게 제곱근이었어요. 분자량의 반비례 한다. 자, 이렇게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나요, 여러분? 루트, 제곱근, 분자량의 반비례. 이게 확산 속도 식입니다. 확산 속도 식. 자, 그러면 X의 확산 속도 식, 요거를 한번 적어볼게요. 어떤 기체가 있는데 이 기체의 분자량은 모르겠어요. X 루트 씌우고 분의 1, 반비례 관계이다. 자, 이 확산 속도 식은, 확산 속도는, 는은 등호라고 했습니다. 그죠? SO2의 두 배이다. 자, 그럼 일단 SO2의 확산 속도도 같이 적어줄게요. 자, SO2의 확산 속도의 두 배이다. SO2의 분자량이 들어가면 되겠죠? 이쪽은 분자량 좀 이따 계산할게요. 자, 여기에서 두 배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뭐를 곱한다? 2를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 흰색 줄을 여러분이 식으로 다 옮겨주게 된 겁니다. X 루트분의 1은 SO2 분자량이 루트분의 1 곱하기 두 배이다. 자, 이제 뭘만 하면 되냐면요. SO2의 분자량만 계산하시면 돼요. SO2의 분자량. 자, 황. 황의 원자량이 얼마였죠? 황? 32짜리예요. 황은 32짜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O2. 산소의 원자량은 얼마죠? 16이죠. 다 더하면 얘가 64라는 분자량이 있습니다. 그죠? 64라는 숫자를 그대로 제가 넣어줄게요. 64. 여기서 X만 구해주시면 됩니다. 루트를 이제 없애고 싶은데, 없애는 방법은 그냥 제곱을 시켜주시면 돼요. 제곱. 전체에 제곱을 시켜주시면 루트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 식 같이 적어드릴게요. 얘를 제곱시켜줄게요. 제곱. 자, 그러면 여기 전체에 제곱 들어가니까 X분의 1은, 자, 요거 루트 날라가요. 64분의 1 곱하기 전체 제곱이기 때문에 여기 끝에 있는 2마저도 제곱이 돼야 돼요. 그러면 2가 아니라 얼마를 곱하죠? 2의 제곱이니까 4를 곱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은 16분의 1이 나오거든요. 어쨌든 X는 무슨 숫자? 16이다. 이 숫자만 찾아주시면 됩니다. 16. 자, 확산 속도는 뭐 다른 물질로도 O2 같은 걸로 바뀌어서 나온 적도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풀어줘야 되겠다. 이 분자량의 루트 씌운 거에 반비례 하겠다. 요 식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법칙들 살펴봤는데 이번 시간까지는 법칙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화학 평형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